연주했던 고엽이라는 노래는 프랑스에서 가장 대표적인 샹송이기도 하고 그 샹송 가수 중에 되게 유명한 이봉땅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불렀던 노래야. 그래서 이 노래의 뭐 가사는 불어긴 하지만 한국어로 번역을 하자면 두 사람이 사랑했던 그런 과거의 모습들을 회상하는 그런 내용이어가지고 뭔가 지금 한겨울이긴 한데 아직 막 낙엽이 떨어지는 곳도 있거든. 그래서 그런 사랑 후의 쓸쓸함 그리고 사랑 후의 아련한 그런 기억, 추억 이런 것들이 노래에 되게 잘 표현돼 있어서 멜로디 자체가 되게 사랑스럽기도 한데 약간 씁쓸함, 쓸쓸함이 묻어나기도 하잖아. 그래서 나는 이 음악 자체를 원래 좋아하기도 했고 이 날씨와 이 음악이 너무 어울릴 것 같아서 마침 정말 가야금으로는 편곡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뭐냐면 중간에 조바김이 있으면 연주를 하기가 되게 어렵거든. 근데 이 곡 자체는 그런 조바김도 없고 단순하지만 되게 서정적인 그런 멜로디가 포함이 돼 있어서 아 가야금으로 하기에도 너무 좋겠구나 생각을 해서 되게 선곡을 했어. 오늘 선곡 괜찮지 않았니? 프랑스의 대표적인 샹송을 가야금으로 프랑스 파리에서 연주하는 그런 의미를 담았지. 나는 되게 추운 날씨여가지고 나 지금 약간 눈사람 같잖아. 그래서 되게 어렵게 연주를 했어. 손이 너무 얼어가지고 잘 움직이지 않는 거야. 내 머릿속에 낙고가 이미 저기 가고 있는데 얘가 안 되더라고. 그래서 여기서 버스킹을 마치고 다음 장소를 가기 위해서 이제 이동을 하려고 해. 그러면 오늘도 내 음악 듣느라고 고생했어. 안녕. 안녕. 응, 해봐. 아, 좋아, 좋아. 너도 해봐. 응? 아, very good. Merci. Merci.
거기 바람의 언덕인가 봐. 너무 추웠어. 여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하고 있는데 저 어린이가 지금도 쳐다보고 있어. 아, sorry. 남의 집 현관이야. 어머! 눈 치워주다가 부시겠어, 가야 되네. 아, 저 아이가 쳐다보고 있어, 나를. 그래서 저 애기 둘이 가족인가봐 되게 유심히 막 보고 있길래 그냥 가면 좀 아쉬워할 것 같아갖고 내가 이제 큰애한테 만져보라고 했더니 용기 있게 오더라고. 보통 애들이 쑥스러워하는데. 그래서 이제 한 명만 만져보면 좀 아쉽잖아. 그래서 쬐끄만한 애한테 그 너도 만져봐. 이렇게 해서. 그만 만졌더니 애들이 지금 나 쳐다보면서 뒤를 돌면서 막 가고 있어.